안녕하세요, 콜키데이입니다. 오늘은 이제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. 바로 발로란트의 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뱅가드가 쉽게 뚫린다고요? 전혀 틀렸습니다. 이전에 올린 영상에 연락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. 현 치트 개발자라고 합니다. 익명을 요구하셔서 더 이상의 정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이분의 말을 따르면 발로란트의 안티치트는 현존하는 최고의 안티치트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로란트에 핵이 있는 이유는?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구독 한 번씩 눌러주 뱅가드는 커널 모드 링 0 구간을 사용하는 안티치팅입니다. 우리 컴퓨터에는 유저 모드 커널 모드가 존재합니다.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쉽고 요약해서 말하자면 아무리 뱅가드라고 해도 핵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. 핵은 공격 위치에 있고 뱅가드는 방어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서버마다 보안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. 일본 서버는 감지는 하지만 애매할 땐 정지를 보류하고 한국에서는 감지를 하는 순간 다 정지를 먹인다고 합니다. 추가로 일본 서버는 VPN으로 계정을 만들면 그만이지만 한국 서버는 본인 인증 절차가 있어서 계정 구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서버 비교해서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한국 서버에는 핵이 있습니다. 그 이유 중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직접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뱅가드는 현존하는 안티치트 중 최고의 안티치트다. 하지만 안 뚫리는 안티치트는 없으며 인기 있는 게임에 핵은 어쩔 수 없다. 뱅가드가 뚫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그중 하나가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예민하고 본인 고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근거가 있을 때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